짜잔. 네, 오늘은 묵은지 김치찜에 계란 후라이, 통삼겹살, 모둠 쌈 채소, 김, 밥 세 공기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계란 먼저. 와, 양념 진짜 맛있어요. 김치찜 싸서 와, 미쳤어요. 아까 물 대신에 사골육수를 썼더니 살짝 고기 맛이 섞여나는 것 같아요.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. 와, 진짜 크다. 너무 맛있어. 묵은지 올려서 쌈 듬뿍 싸서
와 이게 찜인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. 대왕쌈. 마지막 한 입. 아, 차가워. 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일단 이 통삼겹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해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묵은지 김치찜에 양념이 너무 잘 배가지고 그 어떠한 반찬이랑 섞어 먹어도 정말 맛있는 맛을 내주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네,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